100만 원도 안 채워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조언이,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 이동은 최대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 제가 이제 대표님과 지금 얘기를 하면서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 솔직히 사람의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으로 인해서 라인 이동이라는 거를 고려를 해보고, 그리고 그 라인 이동을 통해서 내가 뭔가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사실 사람들이 라인 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들은 생각이 뭐냐면, 라인 이동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게참 중요하구나. 내가 그거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 자리에서도 이뤄냈을 거고, 라인 이동을 해서 만약에 내가 능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당연히 더 좋은 무기를 손에 쥐면 더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는 이제 뭔가 사업의 날개를 달 텐데, 내가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라인 이동해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그런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맞아요. 느낌? 그거는 네트워크이든 세상 밖에 모든 비즈니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영어학원 운영하고 있지만, 잘 되는 학원 보면은, 저 간판 달면 잘 될까라는 솔직히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 동네 가져왔는데, 똑같은 간판 달고 거기만큼 안될수 있거든요. 그럼 사실 그거는 브랜드의 힘보다는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사실 개인 파워인 거고, 네트워크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라인 이동을 고려하기보다는 지금 내 상태를 점검하고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나? 내가 과연 팀을 이끈 리더인가? 내가 컨텐츠다운 컨텐츠를 지금 내가 만들고 있나? 그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또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 게, 만약 내가 그 콜드콜에 저도 솔직히 관심 많으니까 대표님 찾은 건데, 거기 혹해서 그거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 네, 진짜 그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네, 왜냐면 라인 맞아요. 이동을 하면 진짜 많이 잃게 돼요. 네, 그냥 잃게 된다는 게 6개월이라고 한 시간 안에 부작용이 되게 많아요. 저희 어머님의 아이디로 이제 제가 도와주면서 사실 라인 이동을 한번 할때그 소득이 안 생기잖아요. 6개월 네. 이제 쉬어야 되니까 탈퇴서를 내고, 그럼 탈퇴서를 내고 6개월 쉬는 동안 다른 일을, 엉뚱한 일을 실제로 저희 어머니 하다가 심지어 사기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유사나 일을 하면 유사나 일만 계속 점검해서 계속 다음 그쵸. 직급, 다음 도전, 또 고객들이 문제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소통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책들. 근데 이게 라인 이동을 하면 사람이 부정적인 어떤 그런 영향도 있잖아요. 예, 네.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좀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고갈이 많이 되는데, 그 6개월이라고 하는 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라인 이동을 하면 말 그대로 라인이 이동돼요. 근데 라인이 네. 100% 혼자 이동은 안, 가는 게 아닌 예, 거죠. 라인 100% 이동은 안될 거예요. 네. 근데 적어도 50%는 이동이 된단 말이죠. 아니면 적어도 20, 30%는 이동이 되는데, 그 20, 30%까지 다 합치면 6개월이 아니죠. 그게 합쳐보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그렇죠. 되고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그걸 라인 다시 이동이. 빌드업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라인 이동을 하는 건 되게 바람직하지 않다. 예. 네. 왜냐면 라인 이동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거는 막 뼈저리게 후회한다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안 하고도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약간 좀 실망스러운 게, 물론 제가 가르쳤고 또 제가 어느 정도 그거를 빌딩업 하기 위해서 저도 나름 이렇게 많이 헌신을 해주셨던 제 어떻게 보면 제자고 제가 많이 그래도 그 아꼈던 분들도 실제로 일을 하는 방식들을 보면 약간 뭐라고 하죠? 자기만 이걸 할수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세상에 네. 그런 일은 없어요. 불가능한 거 없어요. 예를 네. 들면 좀 안타까운 건 지금 유산화에서 나름 알고 있는 그 지금 저랑 그래도 PCM을 많이 그래도 한 3년 동안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자기만 안다 이런 뉘앙스로 계속 유튜브에서 홍보라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깝긴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심지어
저까지도 까면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나 그런 걸 저는 직접 그 사람 유튜브 최근에 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PCM 들렸는데 수강생들이 막 그거 본 예,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노를 저보다도 제 PCM 수강생들 더 이게 화 분노를 찬걸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맞아. 걸 들어보면 참 웃기는 게 심지어 아니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마저도 얘기를 하면서 아이스강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스강은 자영업자한테 가서 사업 제안하는 뭐 디스트리뷰터 뭐 유사나 사업자가 아니지 않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만 이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상대한다는지를 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스강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걸 못했으니까 자기만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뭔가 자기만의 어떤 다름? 예, 자기만의 어떤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차별화가 아니라 그건 오히려 자기한테 마이너스 되는 행동이거든요. 왜냐면 세상에 자기만 하는 건 없어요. 예.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영업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맞아요. 사람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심리학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본질을 알아야 되고 그 본질을 건드릴 줄 알고 거기에 대한 룰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룰이 있어요. 그걸 하면 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표도 그렇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관점을 책한 권만 읽은 사람하고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관점이 거기에 갇혀 있다면 다른 걸 망각시키거든요. 심지어 자기를 도와준 사람마저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PCM하고 함께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는 저는 좀 자기한테 오히려 나중에 마이너스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뭐 유튜브에서 이제 라이도 굳이 안 하고 뭐 거기에 있어도 된다라고 사실 말은 하고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분이 사실 가고자 하는 방향은 자기만 이걸 할 테니까 너희들 오려면 결단을 해라 그건데 그 결단이 뭐냐면 6개월 탈퇴하고 깨끗하게 오라 이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거에 낚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어요. 예. 사람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그리고 자영업자하고 소통하는 방법 그냥 사람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알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배우자,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친척들, 생 모르는 사람 주변인들, 지인들 소통하는 방법을 다들 터득해요. 그게 각자 다 다르진 않아요. 네. 쬐끄만 차이는 있지만 그게 그것 때문에 라인이동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쬐끄만 차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라인 당연히 그 자리에서 불편할 수 있어요. 왜? 답이 안 나오니까. 근데 요즘에는 라이동을 안 하고도 할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 그것 또한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라이동 해야만 내가 도움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네. 한계점에서 다른 걸 망각시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정말 여기까지 차오른 거죠. 그걸 보는 네. 게 저는 좀 사실 불쾌해요, 좀. 어쨌든 그 라인 이동에 대해서 좀 솔직히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나의 스폰서에 대한 어떤 신뢰가 조금 얄팍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좀 많이 이렇게 돌파구를 찾는 입장이라면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하늘에서 내려온 약간 동화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수 있고, 제가 그렇게 느꼈다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그거를 느낄 수 있고,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도, 물론 뭐 라인을 받는 입장이신 분은 모르겠지만, 이동을 하시는 어떤 분에게도 도움이 안될 거라 생각을 아, 도움이 안 해서, 돼요. 네. 네,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지만, 어쨌든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표님께서도 라인 이동을 또 하셨다고는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콜드콜 기술을 또 가르쳐 주시고 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었고, 좀 민감한 내용인데, 어쨌든 굉장히 하나를 질문하면 이렇게 확다 모든 것을 폭로해 주셔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제가 되게 또 까다롭고, 네.
아니면 좀 곤란한 질문을 가지고 다시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저는 네. 라이동뿐만 아니라 회사 이동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회사 이동도. 왜냐하면 회사마다 사실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굳이 네. 회사 이동을 안 하고도 그 회사 안에서 그 회사가 심지어 하고 있는데 메디케이처럼 뭔가 철수했어요. 그래도 배우는 게 있어요. 그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도 배우는 게 있어요. 망할 때까지 그 회사 안에서 분명 기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 이동하거나 라인 이동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좀 반대예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나쁜 회사에 들어가서도 그 배우는 게 있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세상에 그리고 요즘에 네트워크 회사들 나름 제품력이 그래도 다 탄탄하기 때문에 자꾸 내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최고의 제품 무조건 이게 최고다 그리고 뭐 다른 또 최고의 제품 찾아야 된다 막 이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네. 그 안에서 소통 능력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 자꾸 욕심만 가지지 말고 이미 가지고 있는 거를 맥스를 안 쳤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네. 거를 극한으로 가지고 논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한 네. 우물을 파가지고 분명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네. 중요해요. 그래서 라인이동 저는 100% 반대하고요. 회사 이동도 반대하고요. 어쨌든 저는 그런 주의예요. 예, 왜냐면 제가 너무 똥인지 된장인지 많이 먹어봤으니까. 네, 그게 네. 다예요. 네. 다행입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똥인지 된장인지 먼저 드셔보시고 다 해독해서 저희한테 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친구잖아요. 저희 잃어버린 7년을 그대로 보다 보면 훑다 보면 이걸 컨텐츠를 듣다 보면 저는 누군가는 잃어버릴 7년이 있어요, 앞으로 또. 그리고 네. 누군가는 저처럼 잃어버린 7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뭐 10년, 20년, 나라 같은 경우도 몇십 년, 몇백 년도 되잖아요. 잃어버린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라고 하지? 잃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남의 이 진심어린 이런 얘기들을 꼭 깊이 네. 경청하고 그 네. 자리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라인이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능력 기술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피를 하다가 똥을 회피를 하다가 똥차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라인이동은 하지 않기로 우리 다 다짐하고 올해 2022년도에 다들 네. 잃지 않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그 자리에서 가지고 놀수 있는 것들이 분명 많고 다르게 네. 전략을 짜고 예, 네. 가끔씩 너무 힘들면 가만히 계세요, 좀. 어디 이동하지 아. 말고 가만히 좀 아, 네. 계세요. 예, 자꾸 뭐 이동해 더 잘하려고 하다가 다치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서 가만히 계시고 심지어 네트워크 마케팅 잠시 내려놓고 다른 무슨 다른 판매업 같은 거 네트워크 마케팅 말고 뭐 네. 보험이면 보험 아니면 자동차면 자동차 아니면 요즘에 분양도 하잖아요. 예. 아니면 영업 자체도 내려놓고 왜 사람이 싫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냥 어디 가서 알바도 하고 뭔가 배워보려고 뭔가 사람은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일을 하다 보면 다시 네트워크가 소중한 곳도 다시 돌아오면서 라인 이동 안 하기 잘했네. 회사 이동 안 하기 잘했네. 이렇게 네. 돌아와요, 사람은. 사이클이 반복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발 맞아요. 멍청한 실수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 오늘 아, 취지. 네. 네, 멍청한 실수하지 않는 2022년 파이팅입니다. 오늘 파이팅입니다. 감사하고요, 대표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 인터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네.